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네, 수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고향 삼성동, 원흥동이죠. 예, 원흥동이고요. 삼성 16단지 방금 한 콜 운행했습니다. 네, 별내동 경유해가지고, 아, 요즘에는 경유비를 5,000원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아, 더 달라고 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뭐,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고객분들이. 아, 별내동 경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리자마자 콜만으로 예, 하남 가는 게 떠가서 잡았습니다. 네, 하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미사예요, 미사. 예,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8분. 나가는 길이 있네. 예, 여기는 미사광변 리슈길입니다. 네. 선동이고요. 고객분이 우울한 일이 좀 있다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오셨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좋았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음악 들으면서 같이 왔는데 미안하다고 2만원을 더 주시네요. 기분이 좋아서 주시는 것 같진 않고 우울해서 주신답니다. 요즘에 우울하시다네요. 우울하다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유, 저는, 네, 여기서 이제, 미사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털번에 미사리 조정경비장이죠?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2분. 여기는 미사리, 예, 한 채당 앞입니다. 털번의 바베큐 앞이고요. 방금 털번의 바베큐에서 단체 콜이 떴는데, 다 빠졌네요. 단가가. 영 아니다 싶었는데 그냥 다 빠졌습니다. 아직 감일동은 안 빠졌네요. 예, 감일동 하나 안 빠졌고, 저는 좀 멀리 가는 거, 인덕원 사거리는 한 4만원 줘야죠. 좀 넣다 뺐다 하는 것 같은데, 인덕원 사거리는 4만원 이상 주면 잡고요. 그래서 선호 도착지를 안양, 과천, 의왕, 군포를 넣습니다. 예. 먼저 잡기 위해서 목적지 배차를 했고요. 8시 30분이니까 뭐 4만원짜리 하나 타면은 뭐 10시 2분에 종료하면 숙제가 되니까요. 아무튼 좋은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4만원 올려줘서 잡았습니다. 인도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여기는 평촌입니다. 평촌동. 예. 인도건 사거리 거기 돼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멈췄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착지 중에 한 곳이고요. 뭐 인도건도 되고 내선동도 되고 평촌도 잡을 수 있는 아주 꿀 포인트죠. 네, 고객분은 이거 요금이 계산된 줄 모르시고 현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아, 이거 계산됐습니다. 네. 원래 네 콜이었는데 네 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안양 평촌 오늘 콜 많네요. 완전히 많습니다, 진짜. 저는 와, 이거 뭐야 이거? 예, 티맵. 티맵 잡았습니다. 예, 47,000원 카드콜. 와, 대박. 마북동이고요. 외지로 나가겠습니다. 아, 서울 시내보다는 낫죠. 네, 현재 시간 10시 36분. 여기는
용인 구성역 앞에 있는 연원마을입니다. 방금 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로지. 예. 제가 그 털보내에서 안양 가는 거, 인도원 가는 거를 잡았는데요. 이거 종료할 때 분명히 그 후불 주크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 올 도착할 때쯤, 연원마을 도착할 때쯤 콜센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아직 제가 종료를 안 했잖아요. 로지 숙제 때문에. 숙제 때문에 종료를 안 한 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10시 넘어서 종료하려고 그 종료를 안 했죠. 근데 고객 그 종료 안 하고 다른 콜을 수행하는데 지금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보니까 또 내역서도 바뀌어 있어요. 수정을 해놨네. 와, 이게 뭐, 고객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 전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크로 해놓고 갑자기 현금으로 마일리지 4에다가 현금 36,000원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수수료만 나가고, 뭐야, 이거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건데 고객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고객은 마일리지로 현금으로 간다는 걸 알았는데 어쩐지 현금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저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크로 돼 있어가지고 고객님 이거,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다려보라 그러면은, 아, 열받네. 아, 약간 열을 받았는데 차분하게 설명하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알아본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주크로 바뀌어가지고 종료를 우선 했습니다. 지금 충전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는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확인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그 뭐지, 옆에 만수정 예, 신갈 JC 있는 데로 이동해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읍동 가는 게 5만원짜리가 하나 떠있네요. 여기는 구성역이 그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GTX가 들어오는 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만미정, 만우정, 만수정이 그 대규모 개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없어지겠죠. 만미정도. 네. 아무튼 이제 숙제는 했고요. 뭐 저는 이제 콜센터를 믿어야죠. 네. 믿어보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같이 일한 것도 아닌데. 비록 사무실은 다르지만. 네. 네. 예, 완료를 했고요. 후불 처리가 됐습니다. 후불 처리가 됐고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충전금이 입금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상담원 접실로 기사 현금 못 받고 종료됨, 고객님 지속전화 불통 해가지고 결국 후불 처리됐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전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리역이죠. 아,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보통 초보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은 싸우지 않을까? 아마 콜센터랑 싸울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진짜 못된 그런 조그만 사무실에서 이거 기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명, 콜센터가 여러 명 있으니까 그 뭐 책임자분이 확인해가지고 입금을 해줬겠지만 아니면 고객분한테 돈을 받아서 계좌이체 받아가지고 입금해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게 책임자가 있는 약간 그런 콜센터는 좀 양심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조그만 전방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양심이 있으니까 일할 만 납니다. 일할 만 나나? 아, 예. 얼른 저 보정동 카페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요. 보정동 카페거리로 가가지고 올라가는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정 장례식장 옆길로 해서 카페거리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은행 중계동 중계역의 브라운스톤 아파트 가는 걸 잡았습니다. 중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네. 아, 이거 큰일 났네.
현재 시간 12시 4분 여기는 중계동 노원 구민회관 근처의 브라운스톤입니다. 네. 금방 왔고요. 한 40분도 안 걸리네요. 동부간선 타고 오니까 금방 왔습니다. 네. 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 해장국집이 맛있다 그러던데 문을 열었으면은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원역 쪽에서도 콜이 나오는데요. 공릉동으로 갈지 노원역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네, 12시 20분 여기 노원역에 예, 우동 짜장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먹어주겠습니다. 3시까지요?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노원 백화점이고 먹을만합니다. 네. 양을 많이 주시네요. 저는 이제 근처 가는 거 핑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원역입니다. 노원 KT 앞이고요. 와, 이 핑콜 탈만한 게 없네. 웬만한 건 다 2만원이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1시 46분이고요. 콜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 고르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아 지금 시간에 또 조금만 멀리 나가면 또 들어오기가 피곤할 것 같고 아 오늘 그 콜센터랑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다행스럽게 좋은 콜센터를 만나서 돈을 받았지만 그 만약에 저희 기사님들 중에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억울하게 예 뭐 갑자기 죽후였는데 도착해서 손님 보내고 나니까 뭐 현금을 받겠다든지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전방 사무실 관계자분들의 어떤 갑질 전방 사무실의 갑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하단 밑에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로 뭐 음성이나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한번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사님들과 한번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한번 콘텐츠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아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크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돈을 나중에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할 뻔했는데 좀이라도 나쁜 사무실을 만나면 기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려봐야죠. 예. 아, 일하기가 싫으네요. 오늘 하루만 조금 일찍 들어가서 내일은 더 빨리 출근해서 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